네, 법인영업 9강 이제 상속세 증여세로 한번 가보시죠. 조금 아까 비상장 주가를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60억이 나왔을 때 비상장 주가 이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안 팔리면 뭐랑 똑같나요? 휴지랑 똑같습니다. 상장 주식은 오늘이라도 팔면 돈이 되지만 비상장은 안 팔리면 휴지다. 근데 이걸 남기고 가셨는데 상속세는 얼마 나온다고요? 10억 세금 나온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 10억 세금은 낼 돈이 없다. 왜 상속세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60억 주식만 있잖아요. 이럴까요? 60억 주식이 있으면 일반 재산도 당연히 있겠죠. 플러스 아파트 20억 가정해 보세요. 그럼 80억이잖아요. 그럼 80억 재산일 때는 상속세 얼마 나오냐면 18억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 처분해야 돼요? 아파트 처분해야 상속세 낼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아파트가 또 팔면 세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속세를 한번 훑어보시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어른 중심의 세금일까요? 받는 상속인 중심의 세금일까요? 누구 세금이에요? 상속세는 어른 세금이에요? 받는 자 중심의 세금이에요? 상속세는 어른 세금입니다. 왜요? 우리가 재산 얼마 남겼어? 조금 아까 60억 남겼어? 80억 남겼어? 그러니까 세금이 10억이야? 18억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속세는 재산을 얼마를 남겼느냐를 따지는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과세다.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을 유산을 다 모아. 그 유산에다가 과세한다. 유산 모아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세예요? 유산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세금을 갑을병이 나눠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여기가 만약에 다 자식이라 그러면 1대 1대 1이죠. 그죠? 그러면 세금도 1대 1대 1인 거죠. 이렇게 받은 재산의 비율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안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분한다. 받은 만큼 세금도 나눠서 낸다. 근데 증여는 그러면요? 증여는 주시는 분 과세일까요? 받는 자 과세일까요? 상속은 돌아가시는 분, 주시는 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증여는 세율의 위치를 보시자고요. 상속은 아버지한테 붙었죠? 어르신한테. 근데 증여는 어르신이 주시면 니들 얼마 받았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금액이 얼마냐? 받는 금액의 세율이 붙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른의 유산에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니들 증여받아서 얼마 취득했어? 취득한 부분에 과세가 되는 거죠. 유산 중에 취득분에 과세한다. 유산 취득세가 되는 거죠. 세율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 세율 방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세금이 달라집니다.